아니 근데 사실 뭐 우리 박지영 씨, 박기량 씨도 사실 운동하면 좀 일가견이 있고 우리 또 한 명은 샤렴박. 샤렴박. 왜 자꾸 발음을 틀리세요? 샤렴박. 몰리는 거예요. 샤렴박이고 한 명은 또 이게 야구장 여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여신이죠. 그래서 사실 언니랑 저랑 좀 부담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야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. 뭐 기존의 야구 룰을 잘 모르고 온 연예인분들과는 달리 좀 우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담을 안고 시작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되게 나무처럼 서 있고 견제할 때 수지랑 수지가 그날 처음으로 견제하는 걸 배운 날이었어요. 선발 투수로 올라갔고 네, 그러고 이제 바로 시합을 했는데 수지 제가 1루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1루에 주자가 와가지고 이제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지가 이 눈빛이 진짜 무서워요. 스포츠 죽일 눈빛이 맞아. 야. 아니 같은 편이잖아요. 네. 장난 아니야. 근데 나를 죽일 것처럼 다 죽여버릴 듯.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1루에 던지겠다는 견제구 사인을 맞췄어야 뭐였죠? 했는데 그거를 저희 못 맞췄던 거예요. 네. 그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안 맞춘 거야? 네, 그랬죠. 아니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첫 등판이니까 올라갈지도 몰랐고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던진다 이거를 사인을 줘야 되니까 눈으로 이렇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던져. 누가 봐도 던지는 거 나친하게. 아니 말로 해서도 도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. 꽉 찼는데 2루까지 가요. 2루 제가 야 뭐야 해가지고 윷놀이처럼 겹쳐있더라고 둘이. 이게 뭐지? 어떤 일이지? 우리 둘이었어. 아, 너희 둘이니? 그러니까 집 비우고 있는 거. 집 비우는 거 아니야? 뭐야? 1루에 있었고 2루에 있었는데 겹쳤어. 공이 타구가 꽤 세게 나갔어요. 네. 무조건 뛰어야 되는 줄 알고. 왜 안 쪘어요? 아, 쪘죠. 쪘는데 네. 이걸 보면 저는 보면서 쪘어요. 네. 되게 잡힌 거예요. 네. 돌아가야 되는데 수지가 와 있더라고요. 야 돌아가! 그 저는 베이스 밟고 당당하게 내 돌아가 이러는데 왜? 돌아가니까 서로 네가 돌아가! 네가 돌아가! 야 재밌겠다. 아니 재밌겠다 이거. 아, 근데... 아니 재미가 있다고요? 아니 우리 시청자는 재밌잖아 저런 거 어디서 봐. 저 걸렸습니다. 걸렸습니다. 아 골 빠졌어. 이제 준비 이거 아씨 너도 체조를 하고 있네.